좀 놀라긴 했어요, 어제. 전혀 예상을 못 하진 않았을 것 같은데? 나 전혀 예상 못 했는데? 진짜? 나 솔직히, 뭐, 나 무슨 생각했냐면, 처음에, 홍숙 씨, 이렇게 하길래, 내가, 뭐지? 우리 이제 반갑다 친구야, 이거 하나? 내가 진짜. 우리 이제, 뭐, 나 아니죠? 나도 너 아니니까, 우리 동행하실? 나 진짜 이거 부르려고. 그래서 내가, 그래서, 왜요? 우리 이제 친구예요?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하셔가지고 저는 진짜 아예 생각 못했는데 첫인상에서도 순자님이랑 영숙님 뽑았었거든. 아 진짜요? 그리고 이제 어제는 어제는 이제 얘기하고 싶은 사람 인터뷰할 때 아 그거 랜덤 데이트 하기 전에 영자님이랑 영숙님 얘기했었는데 원래 영숙님을 뽑았는데 이제 영호님이랑 옷을 체인지하면서 영자님을 바뀌었죠. 아, 원래. 그럼 어제는 저랑 영자님이랑 이렇게 생각했다고 얘기한 거예요? 네, 인터뷰는 어떻게 딱 그렇게 됐어요? 도대 랜덤 데이트 때. 그러니까. 영수님 됐다가 영자님으로 바뀌어가지고. 그러니까. 그래서 영자님이랑 얘기했고. 그래서 영수님이랑만 빨리 데이트나 뭐 얘기 한번 해봐야겠다. 맞아요. 이렇게 해가지고. 아니, 뭐, 일단. 네. 일단, 영식님은 영숙님한테 관심 있는 게 딱 명확히 보이는 것 같고 그 외에는 남자분들도 다 지금 약간 맞죠? 아, 뭐 좀 조금씩 정해진 것 같긴 한데 잘 모르겠고 어쨌든 정확히는 잘 모르겠고 영숙님은 어때요? 저요? 네 뭐 저도 계속 세 분 알아가 보고 싶다고 얘기했고 오. 네 근데 이제 거기서 좁혀지고 있죠? 그 세 명 안에 제가 있냐고 물어보긴 조금 무섭긴 하네. 네? 안 물어봐야겠다. 안 물어볼게요. 오케이. 그럼 좀 세 분이랑 얘기해봐야지. 그쵸? 오늘부터 하려고 한 거예요? 아 뭐 근데 뭐 하긴 했죠 몇 분. 네. 아 했어요? 그러면은 오늘 만약에 데이트 신청권 주어지면 누구랑 할지는 정했어요? 아 진짜? 네, 생각은 그래도 하고 있어요. 결정하셨구나. 못 물어보겠다. 세 명이 누구냐고는. 아 그래요? 아시구나. 어떤 스타일 좋아하시는댔죠? 저요? 전 약간 편의점에서 떡볶이 먹으시는 남자. 아 뭐 편의점 떡볶이 다 좋아하지 않아요? 그런 거? 좋아하지. 뭔가 편안하고 그냥 그런 사람이 좋고 몰라 나 지금 약간 너무 혼란스러워요. 헷갈려. 나도 모르겠어, 나를. 헷갈려. 그래도 네? 데이트할 사람은 정해졌다면. 근데 그런 거예요. 처음엔 이제 물론 편안한 사람을 선호하는 건데 그래도 이제 어찌됐건 친구는 아니고 어차피 이성으로 만나서 어느 정도의 물론 설렘이나 뭐 그런 끌림은 있어야 그게 나중에 편안함으로 바뀌는 거긴 한데 그래도 시작할 때는 그런 게 조금은 그래도 스파크가 튀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? 라는 생각 때문에 그래도 좀 이성적으로 느껴지는 분들 위주로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었던 거니까 네, 뭐 그래서 대화를 많이 해봐야겠죠, 다들 그때 여기서 이렇게 뭐 돌아다니면서 얘기하거나 앉아서 얘기하는 거랑 나가서 얘기하는 게 또 많이 달라가지고 맞아 그래서 사실 여기 올 지금 영숙님 부를 때도 네. 여기 걸까 말까 좀 고민했는데 네. 네. 근데 진짜 만약에 진짜 오늘 만약에 우리 또 데이트 못하게 되거나 이러면 대화 시간 없으니까 이렇게 대화하는 건 좋은 것 같긴 해. 저 되게 막 소탈하고 그런 사람 좋아하는데 아~ 그러니까 영숙님이 확실히 첫째 날 되게 어색했어요. 저요? 자기 옷 안 입고 있는 자기 색깔 진짜 옷이 아니고 그냥 자기에 맞는 옷을 안 입고 있는 느낌이 나가지고 진짜 웃겨. 로봇이 약간 그 입력값 약간 출력해서 막 그러니까. 약간 디디 디디 약간 이렇게 그렇게 다니시더라고. 그래서 저분 고장난 것도 5cm 따라서 띡띡띠 약간 다리는 붙여서 걸어라 붙여서 걸어라 막 이러면서 저 원래 막 기러고 다니고 이래서 덤벙덤벙 걸었어. 근데 진짜 볼수록 이제 매력을 뽐내시는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근데 뭐 어쨌든 첫인상에서도 저는 뽑긴 네. 했어요. 아 진짜요? 감사해요. 근데 저도 진짜 광수님도 아까 막 자기소개하고 나서 바뀐 사람 제일
이미지 제일 많이 바뀐 사람 할때다 광수님이라고 했잖아요. 누가요? 그냥 사람들이. 나도 그랬는데? 아, 막. 그래, 광수님? 사실 진짜. 저한테 뭐 예술하는 사람, 뭐라 했지? 페이커? 페이커. 게이머? 페이커. 프로게이머? 프로게이머 같다고. 완전히 있었어요, 진짜. 그러면은 처음부터 좀 이렇게 심경의 변화는 없었어요? 아니면은 중간중간 좀 있었어요? 저는 계속 계속 비슷한, 있어요? 계속 아니요? 비슷해요? 네. 어. 괜찮네, 그러면. 인터뷰 때도 그냥 계속 비슷하다. 근데 그런 거예요. 그러니까 처음에는 저랑 비슷한 결을 가진 것 같은 느낌의 사람을 두명 정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연애하고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을 이제 알아보고 싶다고 했다가, 사실 알다시피 뭐 영신님께서 이제 얘기를 하자고 하셨는데 저랑 정말 다른 사람이잖아요.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또 대화가 잘 되고 또 재밌어. 그래서 내가 너무 선입견으로 나는 너무 나랑 다른 결의 사람이네 느낌이 좀안 맞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막상 잘 이렇게 조화롭게 스며들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. 근데 또 이제 이게 이성으로서의 뭐 그런 문제나 나갔을 때 내가 연애하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 같은 것도 봐야 되니까 뭐 재밌는 사람이네? 뭐끝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그걸 발전시켜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 남자친구 내 남편이었을 때막 이렇게 계속 생각에 확장이 돼서 저는 그래서 조금 더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지금은 많이 정리를 해서 어느 정도. 그래서 사실 그래서 저는 진짜 광수님을 뭐 물론 아예 생각을 못 했다고 했던 게전 진짜 상상을 못 했어요. 왜지? 그래서 첫, 아, 데이트 두번 누구랑 하셨죠? 저 처음에 영식님 그다음에 영호님. 그래서 오늘 해봐 뭐 오늘 누구랑 할지 저랑 하면 좋겠네요. 모르겠죠. 왜요? 어? 나 제가 또나 1대1 대화하면 또 어필을 잘 하거든. 조금만 고려해봐요. 그 진짜요? 3명 이미 있으시면 한 3.5명 정도로 저를 한 0.5명 넣어주면 네, 어떨까? 광며 드는 거 아니야, 나? 큰일 나요, 광며 이제. 들어가지고 막, 한 시간이면 끝납니다. 아, 아, 그리고 이제 큰일 대화하면서 저 났는데? 되게 코드 재밌더라고. 코드 아, 재밌어 코드요? 가지고. 맞아. 내가 또 툭툭 던지는 게 또, 난리, 타율이 좀 좋죠. 타율이 좋아가지고. 광며들 시간 좀 있었으면 좋겠다. 아, 진짜요? 그래? 광며 들어야 되나? 네, 광며 들어봐요. 알겠습니다. 준비를 하고 판다 깔아놔야지 부담스럽게. 이제 시작해봐요. 뭘요? 광며들 쉽게 시작해봐요. 막 이렇게 하면 또 못하잖아. 할수 뭔지 있어. 알죠? 아 진짜요? 그래. 진짜 저는 현숙님도 그렇고 영자님도 그렇고 1대1 데이트하고 나서의 변화가 되게 커가지고 영수님이랑도 하고 싶은데 아무튼 뭐 네, 기회가 되면 또 재밌겠죠.